안녕하십니까. 바다 위의 작은 집, 선박 전문 채널. 전국에서 선박 기관사로 근무를 하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박 내그 배관 도면 보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영상 제작 중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자, 앞전에 이제 청수 배관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저 해수 배관을 한번 배관 쪽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도면 같은 경우는 구획을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하얀색 보이시죠? 도면에 보면, 자, 추진기실에 있는 설비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면 이제 엔진룸에 있는 설비들 이렇게 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발전기실 에 있는 설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점을 어디서 잡느냐? 해수는 이제 시세스터라고 해서 그 선박 바닥면에 보면 이제 바닷물을 이제 가지고 올수 있는 구멍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시체스라 하는데, 자, 먼저 그 발전기실에 있는 시체스터부터 출발해서 이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전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이게 두 개로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하나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자연 우연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자, 넘버 2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자연 쪽입니다. 자연 쪽이고, 이게 넘버 1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우연 쪽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부터 자연 시스템에서 요네 개. 보니까 시체스터 안에 보면 자 물을 이제 내는 곳이 총 4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시체스터에 보면은 이제 벤트가 있습니다. 벤트는 저 빼겠습니다. 벤트 2개 있는데 요거는 에어가 차면 외부로 이렇게 배출하게 됩니다. 그 벤트가 이제 2개가 있고 그럼 하나씩 1, 2, 3 이렇게 번호를 매겨 보겠습니다. 요게 1 그리고 요게 2, 요게 3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자연의 1번을 쭉 따라가면 예, 발전기. 자, 2번 발전기 자연 2번 발전기 쪽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엔진이 뜨겁지 않습니까? 계속 돌면 이제 그거를 안에 있는 내부 청수가 1차로 이제 시켜주고 그리고 청수를 다시 시켜주는 게이 해수입니다. 그 해수가 그 쿨러 내부 쿨러 를 이제 시켜주고 청수 쿨러를 시켜주고 이렇게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그 해수가 이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번. 자, 두 번째는 자, 2번인데 2번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가 보면 요거는 이제 저기 쭉 따라가다 보니까 예, 동그란 거 나오죠. 위에 보면 살리터리 뭐 하이드로 유닛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위생수. 저 화장실에서 이제 요 보면 예, 화장실에서 이제 쓰는 그 물은 이제 해수로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쭉 나가는데, 체크볼브 통과하겠습니다. 흰색이고, 바로 통과 가능합니다. 통과해서, 이제 가면 어디로 가느냐? 여기 보면 이제 ACC 돼 있습니다. 거주구역. 저 화장실에 이제 주로 연결이 되는데, 그 화장실 위생수로 이제 씁니다. 그래서 ACC로 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두 번째 거 이제 따라가 봤고, 이제 세 번째 거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쭉 따라가면, 예, 펌프 나오죠? 펌프 나오고 드레인 쿨러 돼 있고 그다음에 CSW 펌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드레인 쿨러 이건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쿨러입니다. 보일러에서 이제 뜨거운 그 증기가 이제 거주구역을 이렇게 돌고 올때 세팅 탱크 그때 말씀드렸는데 세팅 탱크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냉각을 시켜서 이제 물로 이렇게 상태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입니다. 냉각하는 그 쿨러인데 드레인 쿨러라고 그러죠. 드레인 쿨러를 냉각시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세개 지금 다 따라가 봤고요. 세 개, 요저 자연 쪽이죠. 우유 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왼쪽. 일단 벤트 빼고요. 벤트 빼고 위에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란색 쭉 쫓아가면. 쭉 따라가면 예 펌프 저 에어컨 펌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어컨 예
에어 컨디션, 예, CS 쿨링 시스템 워터 펌프 이렇게 이 약자입니다. 예, CSW가 고래 가지고 이렇게 에어컨 펌프 통해서 각 에어컨 쿨러 쪽으로 갑니다. 쿨러 쪽으로 해서 냉매를 에어컨에 사용되는 냉매를 이제 식혀주는 용도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다 보면 이제 1 해서 엔진 룸, 엔진 제어실에 예, 쿨러를 냉각시키고 나간다. 또 하나는 또 이렇게 해서 자, 거주구역. 이건 이제 거주구역에서 사용하는 건데, 거주구역에 있는 에어컨을 냉각시키고 나간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 보면은, 따라가면은, 이렇게 해서 발전기랑 되어 있습니다. 넘버원 발전기를 역시 똑같이, 그, 청소 쿨러를 냉각시키고 나간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 번째 걸 따라가면, 요두 번째 거 했죠. 세 번째 거를 이렇게 따라가면, 세 번째 걸쭉 따라가면, 예, 펌프가 나오고, 쭉 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 네모난 거 걸치죠? 그, 메디아 필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청수 제너레이터 돼 있습니다. 이거 조수기 얘기하는 겁니다. 조수기, 바닷물을 이제 정제해서 청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청수를 만들고, 만들어서, 이제, 공급이, 선회로 이제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 탱크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탱크로 들어가기도 하고 1번 탱크로 들어간다 그랬죠? 1번 탱크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아까 여기 세 번째까지 그럼 이러면은 이제 시체스에서 그 나가는 라인은 다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라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상 라인이라 해가지고 만약 여기 보면 펌프가 다 있습니다. 조수기도 펌프가 있고 전부 요건 이제 자체적으로 펌프가 다 있습니다. 있고, 얘는 외부에 또 펌프가 있고, 있는데, 얘네들이 고장 났을 때, 이 해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라인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GS 라인을 통해서. 그 라인을 한 겁니다. 각 장비로 다 들어갑니다. 보면, 조수기로 들어가는 라인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쭉 따라가다 보면, 자, 위생수 탱크, 출구 쪽에 해서 위생수를 공급하게 돼 있고, 쭉 가다 보면 발전기, 각 발전기에 이렇게 공급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쭉, 따라가면 이제 에어컨 냉각용으로 또 이렇게 공급되게 돼 있고 또 이쪽으로 따라가면 자 드레인 쿨러 또 냉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시스테스터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위에 하나, 둘, 셋, 3개가 있습니다. 그 각각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그 중에 하나는 벤트겠죠. 하나 벤트는 이제 벤트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 앞판 폭스 데크라고 아까 데크 쪽으로 해서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번 잡고 1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쭉 따라가면 자, 쭉 따라가면 예, GS 펌프. 예, GS 펌프로 나가는 라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리커버리 시스템 쪽에 사용하는 해수로 그 해수 쪽으로 공급된 라인이 하나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도면을 보라고 되어 있죠. 보면 6번 도면 보라고 되어 있고 요건 2번 도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GS 쪽은 2번. 그다음 두 번째 따라가면 요거는 이제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데 엔진 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엔진에 있는 그 청수 쿨러를 냉각시키고 요쪽 나가겠죠. 냉각시키고 선회변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자, 타기실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타기실인데 타기실 쪽으로 저기 선에 배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타기실 쪽으로 가서 자 기어 유하고 유압류하고 냉각시키고 나간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2번 지금 살펴봤고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요거는 이제 보면 자 빌지 펌프 포 온리 워터 세퍼레이터 그러니까 유수 분리기에 사용하는 해수를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빌지 펌프, 오일리 워터 세퍼레이터, 유수분리기입니다. 유수분리기 쪽에 사용하는 해수를 넣는다.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 그 시체스입니다. 우연 한번 보겠습니다. 우연 쪽을 보면 자 여기 벤트 하나 있고요. 벤트 하나 있어요. 이쪽은 벤트 갑판상 벤트로 나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번 쪽 따라가면 요거 GS 펌프. GS 펌프에 사용되는 해수를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엔진 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역시 청수 쿨러를 냉각시키고 이렇게 빠져나와서 얘는 아, 좀 전에 요거와 다르게 요거는 이제 요 뒤쪽으로 이렇게 그 휴전기실에 있는 유압력 기압력 냉각시키는 데 있는데 요것도 똑같이 이제 그 유압력하고 기아유 그 쿨러를 냉각시키고 빠져나갑니다. 요 최종적으로 나가기 전에 그리고 예 이렇게 나간다 돼 있죠.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이제 선외로 나가고 그 추진기실 나가고 요거는 이제 그 클러치가 있습니다. 별도의 클러치를 또 하나 냉각시키고 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예, 세 군데로 이렇게 분산해서 빠져나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테터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외부 펌프 외부에 요밑 옆에 보면 이제 그 펌프가 하나 달렸거든요. 큰 이제 엔진으로 구동하는 펌프가 달렸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그 해수 타선을 그 외부에 이제 불이 났을 때 외부 선박에 그 전용 펌프를 돌리게 한 시체스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 펌프로 공급을 한다. 그리고 이제 벤트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비상 라인이 있습니다. 비상 라인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지금 가까이 이제 그 해수가 공급될 수 없는 상황이 빠졌을 때 역시 GS 펌프를 돌려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자체 엔진 내 펌프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 펌프 앞쪽으로 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역시 나가는 라인은 똑같습니다. 기존 거랑. 그래서 GS 라인은 비상 라인을 갖고 있더라. 요것도 마찬가지 비상 라인을 가지고 있더라. GS 펌프로 공급되는 비상 라인을 가지고 있다. 도면을 통해서 뭐 요런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